그러면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이 보험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이래저래가지고 막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좀 뭔가 좀 조건을 걸었잖아. 내가 좀 불합리하고 좀 뭔가 어려움을 좀 당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고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됐냐면 내가 진짜 법을 갖춘 사람이 맞다라면 내 거를 놔야 돼요. 내 거를 놔면 저 사람이 맞는 거거든.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상대를 존중했다. 상대가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조건이 있든 간에 나는 상대를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상대를 존중한 게그 값어치가 정확하게 나한테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도움 줄 때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게 있거든요. 내게 있다 보니까 내걸딱 세우고 나는데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게 되는 거라. 그럼 저 사람을 내 존중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안 받았기 때문에 존중을 안한 만큼 저 사람이 어려진 만큼 정확하게 내가 깝깝한 일이 분명히 생긴다. 이게 지금 깝깝해진 거거든. 맞죠? 그 에너지를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야. 어우, 미치겠는 거야, 지금. 어서 지금 맨도 만나서 풀어야 돼. 풀어야지 풀리는 거지. 절대 그냥 풀리는 게 아니에요. 왜? 상대의 에너지가 나한테 뭉쳐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옛날에 뭐 무속인들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신들이 지금 많이 와 있는데, 내가 신의 제자로서 뭔가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 옆에서 무당이 뭐라냐면, 아, 당신은 신들이 지금 다와 있고,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내린 곳을 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 신랑이 뭐지라면요, 아이고, 그 신들이 다 왔냐고. 내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물어보면요, 신들이 뭐라냐면, 네가 안 받으면, 네가 죽거나, 아니면 네 자식이 죽거나, 네 가족 중에 누구를 분명히 데려가다 탁 해요. 신들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신랑이 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다친단다? 아니면 결혼한 사람 같으면 우리 자식이 내가 제일 아끼는 자식을 데려간다니까, 거기에 사람이 확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럼 뭐라냐면, 무당한테, 그럼 내가 내린 곳 받을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억지로 지금 설득당해서 지금 받은 거거든?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중에 신을 내림을 받았어요. 받다가, 좀 생활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오고 사회 좀 활동도 좀 했었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데려간다는 그 말에 내가 끄달려가지고 내가 이 현혹이 돼가지고 내가 신내림을 받았구나.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세계에 있다 보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대학까지 내가 나온 내가 지적인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사회 어떻게 조금 따가운 시선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깨쳐버렸네. 나중에 깨쳐가지고 뭐라고 내가 떠나냐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내린 곳 받았다 해가지고 내 신의 제자로서 역할을 안 한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뭐 나왔어. 나오면 뭐라냐면 대다수 그래요. 무당이 보면 뭐 있냐면 전부 그뭐 신의 엄마라잖아. 신의 엄마도 있고 또 박수무당 뭐라냐면 신의 아빠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지금 잡고 딱 있는데 그냥 떠나버리면 전부 다 무당들이 뭐라냐면 괘씸하다 하거든요. 내가 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줬는데 어? 그 어려울 때 받아주고 신도 내려주고 가름도 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하고 왔냐고 괘씸하다고 내가 탁 앙심을 탁 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입에서 나갔어. 말의 에너지가 뭐라고 나왔냐면 괘씸한 것 은혜도 모르는 것탁 나갔어요. 그럼 누가 딱 들었냐면 신이 탁 들었어. 누가 내 주례에 있는 조상들이 이 신장들이 딱그말딱 꾸는데 신은 단순하거든요. 우리 제자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제자가 뭐랬냐면 입으로 분명히 화살을 쏘았거든. 못된 것 가만두나 봐라. 딱 들었잖아. 그 신들 어디로 가요? 정확하게 신장들이 굴러 와. 하는 일마다 방해해요. 신들은 내가 항상 뭘 하냐면, 비물질 에너지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비물질 에너지거든? 그러면 제자가 그런 말 던졌기 때문에, 전 신장들이 곧 가가지고 전부 다 해코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어려워지는 거라, 이게. 왜? 신들끼리 싸움하게 됐거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보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내가 어려워진 만큼 당신도 어려워질 거야. 그럼 누가 딱 활동해요? 거기도 신이 있어요. 정확하게. 전부 다 신내림을 안 받았을 뿐이지, 대한민국 전부 다 신의 제자예요, 전부 다. 엄청난 신장들이 다 있거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쏟아내가 동시에 누가 활동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벌써 활동을 쫙 해요. 그럼 누구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신끼리 싸우는 거야. 아, 묘한 일이 지금 발생하지. 그죠? 이래서 말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옛날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말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이 나하고 싸우다 탁 갔어요. 가다 꼬꾸라져라. 딱 가다 탁 꼬꾸라졌어요. 싸우고 갔는데, 아유, 가다가 막 차에 받쳐 죽어버려. 차에 받쳐 죽어버렸네. 그런 일이 실제로 막 옛날에 막 일어났거든요. 왜? 전부 다 신의 제자들이라.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일이 정확히 가요. 그러면 저 사람이 차에 받쳐 죽었으면요. 내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니도 차에 받쳐 죽어. 똑같이.
왜? 그 벌은 정확하게 같이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왜 상대를 존중했냐면 내를 위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지, 내잘 되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어떻게 자연의 도움을 받고 내 일이 잘 풀게 돼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이 엄청난 말의 에너지로 저 사람이 네가 잘 되는 걸 봐라. 지금 그 정확히 그렇게 한 거거든. 내가 어려워질 만큼 네도 어려워질 거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도끼를 뿜어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연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거라. 내가 남을 갖다가 아프게 했으면 네가 아무리 네가 너는 바르게 했다 하지만 상대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가 어려워진 만큼 너도 정확하게 그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없는 거거든요. 잘못은 있어. 잘못은 뭐냐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다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런 말 하고 난 뒤에 내가 엄청나게 깝깝해졌거든 분명히. 그 깝깝해진 게 뭐냐면 벌써 받고 있다. 근데 원리를 따면 아 내가 몰랐구나. 아,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다 나름 자기 사정이 있거든. 우리 항상 배웠잖아요.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을 지금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다. 보험, 돈 이런 건 나중 문제거든요. 일단은 상대가 어떻게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대가 말했을 때, 내게 있더라도, 내 거를 갖다가 탁 내려놓고, 내걸 내려놓으면요. 상대는 정확하게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라. 100%. 그러면 상대를 인정해서 내가 받아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 일이 정확하게 잘 풀리게끔 돼 있어요. 자연이 도와줘. 표정을 준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잘 풀리면요. 누가 잘 되냐면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분명히 내가 승부를 이기게끔 돼 있는 거라. 그죠? 근데 뭐 보험이 뭐몇 개월의 문제고 돈이 문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한테 지금 시험지가 들어왔는데 네 상대를 갖다 네가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요걸 지금 공부를 좀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는 내 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상대는 100% 틀린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이 좋을수록 내 거는 내려놓거든요. 내 거는 내려놓고 상대를 갖다 딱 바라봤을 때내 잣대를 안 댔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는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하고 있는 거 갖다 내가 품어주면 어때요? 나한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근데 내 거를 딱 가지고 너를 딱 쳐다보니까 너는 틀린 거야. 나는 맞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대한민국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서로 뭐 하는 거야? 만나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야. 그죠? 공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부가 된 사람이냐면요. 천하 없는 못난 사람이 나온다서 어떤 말과 하고 꼬라지를 지금 보이더라도 내 거를 내려놓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이 사람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어. 왜? 잣대를 안 대거든. 그럼 너는 100% 맞는 거야. 100% 맞는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과 꼬라지를 진상을 보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절대 안 들어가죠. 왜? 내 거는 내려놨다.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럼 너는 100% 맞기 때문에 내가 너100% 맞는 사람한테 네가 맞다 틀리다고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중이 이래서 나온 거라. 천 없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천 없는 거지가 오더라도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라. 왜? 이 사람은 지금 맞게끔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네가 잣대를 딱 대는 순간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당신 이러면 돼? 정확하게 한마디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 공부를 갖다 평생을 해야 돼.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라.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틀린 사람이 없느니라. 어떨 때? 네 거를 내려놨을 때.